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관광 영어를 담당한 영어과 임강모 교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한양여대 실용 영어과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제 고등학교 생활을 끝내고 이렇게 새로운 마음으로 또 조금 더 기대에도 또 네, 부풀어 있을 줄 아는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코로나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우리 1주랑 2주차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저도 이렇게 동영상으로, 강의를 하는 것이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녹화를 하게 됐습니다. 원래는 여러분들과 라이브로 사실은 만나고 싶어서 라이브로 준비를 했다가, 학교에서도 약간 좀 여러 가지 시스템적으로 좀 녹화 진행이 좋다고 이렇게 권고가 있어서 저도 이렇게 녹화 촬영을 오래간만에 합니다. 어쨌든지 네, 2020년 봄학기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항상 강의실에 들어서서 여러분들 얼굴도 한번 다 보고 또 이렇게 반갑게 서로 소개하고 우리 관광 영어 소개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지 뭔가가 이렇게 카메라로 만나서 저는 사실 많이 좀 답답한 심정입니다. 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우리 3주차부터는 여러분들 얼굴 보고 오프라인 수업이 좀 진행되기를 진짜 바랍니다. 오늘은 첫 주니까 네. 그래서 오늘 이 관광 영어가 앞으로 이번 학기 봄 학기 15주차 동안 어떻게 진행되고 또뭘 배우고 뭘 준비해야 되고 또 어떻게 네, 진행되는지를 이렇게 25분 정도씩 세 정도로 나눠서 네, 우리 같이 설명을 하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들어오기 전에 우리 출석부를 살짝 보니까 네, 상당히 인원이 많습니다. 우리 1학년 반, 네, 보니까 42명 네, 등록을 했던데 네, 하여튼 제가 한양여대 실용영어과에 온지 8년 차가 되는데 굉장히 좀 많은 네, 학생의 숫자가 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되게 반갑습니다. 보니까 우리 작년에 좀 이름이 좀 낯익은 학생들도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 김채은 학생, 권지호 학생, 네, 우리 학년은 좀 높아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어쨌든지 반갑습니다. 네, 저는 임강모라고 하고 영어 이름은 캥모 림이라고 미국 사람들이 발음을 합니다. 네, 림뭐 임씨인데 사실 한문으로 쓰면 수풀 림자를 써서 림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네, 강모 림 이렇게 영어식으로 발음을 하고 미국 사람들은 제 발음을 잘 못해서 다들 캥모라고 부릅니다. 캥모. 네, 그렇지만 저의 이름은 강모 림입니다. 네, 임강모입니다. 이 관광 영어는 참 굉장히 재밌는 과목입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도 이번 학기 동안 정말 그런 과목이 됐으면 하는 게 저의 목표이기도 하고 또 그렇게 진행하도록 제가 노력을 할 거고 여러분도 제가 네, 설명하고 그런 부분들을 잘 따라하고 또 같이 네, 하다 보면 되게 재밌는 과목이라고 저는 당당히 네,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관광 영어는 벌써 세 번째 네, 한네 번째 정도 맞게 된것 같습니다. 저도 약간 가물가물한데 네, 한 2년에 한 번씩 맞게 됐으니까 맞습니다. 거의 네, 한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큰 골자는 관광이라는 게 관광하면은 뭐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정말 이제는 세계가 이렇게 상당히 하루 생활권이 점점 될 정도로 관광 인구가 늘어나고 또 정말 4차 산업혁명에서도 다루는 것처럼 앞으로의 세상은 좀더 관광이 굉장히 먹거리가 되는 영역이기도 하다. 그래서 관심이 많은 그런 영역이고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역으로 여러분도 많이 이제 피부로 느끼셨겠지만 이번에 또 봉준호 감독이 저렇게 큰 상을 받게 되면서 한국이 굉장히 더 주목을 받게 되고 한국에 대한 관심이 정말 많이 늘어났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여행이 정말 어느 정도 될지 모르지만 이렇게 단기적으로 좀 여행을 못하지만 이게 잘 해결되면 앞으로도 한국에도 관심을 더 많은 세계 사람들이 보일 것이고 또 저희가 그런 것들을 설명해야 될 그런 앞으로의 그런 일자리 또는 관련 일들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실용 영어과니까 물론 여러분들의 영어 실력도 좀더 이렇게 닿고 조금 더 뭔가를 잘 설명할 수 있고 또 이거를 잘 표현할 수 있다면 더더욱 더 좋겠죠. 그래서 이 관광 영어는 정말 뭐라 그럴까? 관광에 대한 어떤 지식을 뭐를 암기하고 어떤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를 좀 지식적인 것보다는 이 클래스는 내가 그동안 관광지가 아니어도 아마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첫 여러분들이 기억나는 어떤 관광지 어떤 장소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떠오르는 그런 좋은 그런 장소들이 좀 떠오르는 곳이 있죠. 첫 기억들. 뭐, 세네 살때 떠오르는 어떤 그 집, 어떤 마당이라든지, 또는 어떤 깨끗한 물, 가족들이랑 갔던 어떤 그 시냇가, 또는, 아주, 재밌게 놀았던 그런 물놀이라든지, 그런 어떤 기억에 남는, 꼭 유명한 장소가 아니어도 어떤 장소를 잘 설명하고, 이 장소가 왜 중요한지 또 뭐가 좋았는지를 잘 설명하는 그러한 수업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유치, 초, 초등,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영어를 꾸준히 상당히 많이 배워왔습니다. 이런 걸 인풋이라 그러죠. 많이 읽고 듣고 주로 많이 활용하는 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부족했었을 겁니다. 뭐 일부 우리 학생들 중에는 뭐 해외 경험이 있다든지 또 연수라든지 좀또 특별하게 스피킹이나 이런 아웃풋을 많이 한 학생들도 아마 걔 중에는 있을 거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많은 어쨌든지 아마 대다수는 영어를 표현하고 써보기보다는 학습하고 배우는 그런 인풋 교육을 많이 해왔을 겁니다. 그래서 이 관광 영어의 포커스는 여러분이 그동안 갈고 닦아왔던 유치 또는 초등, 그다음 중고등학교, 즉 얼추 10년 넘게 어느 정도 10년 정도 되는 영어를 배운 것을 실제로 여기서는 그걸 가지고 어떤 관광지, 어떤 장소의 테마를 갖고 그거를 정리해보고 영어로 써보고 그다음에 이거를 발표해보고 설명해보고 하는 그런 수업이 이 수업의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암기하고 뭘 써보고 이런 게 아니고 실제로 내가 발표하고 조사하고 토론도 해보고 이런 수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뭐잘 알겠다시피 여러분들 주 3학점이고 3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금요일 날 10시부터 1시까지 영상 실습실에서 만나죠. 근데 제가 조금 수업을 짤때 너무 좀
앞당겨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일부 학생들이 좀 멀리서 오는 거를 네, 제가 조금 고려해서 오프라인 수업이 시작되면 네, 제가 10시 반서부터 10시 반서부터 오프라인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30분 정도 좀 여유 있게 여러분들이 강의실에 도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짝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강의 계획서를 제가 온라인에 올려놓을 텐데, 네, 제 연락처가 거기에 이메일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이 관광 영어는 과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제가 일부는 뭐어네 주로 쓰는 그런 과제도 있지만 일부 또 동영상도 있고, 그래서 과제 그 네, 메일을 제 개인 이메일로 과제는 보내주고, 혹시 이 수업에 관련된 또는 뭐, 제 전공과 관련된 또는 그런 상담이나 질의가 있으면 학교 메일로 네, 문의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kangmolim@골뱅이 네, 한양women's.ac.kr 네, 이거는 상담 네, 주소고. 네, 캥몰림 at 골뱅이 u-hu.net 네, 이거는 과제 조금 용량이 큽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과제는 나눠서 보내주면 되겠습니다. 네, 요거는 제가 정확한 주소는 그 자료실에 올려놓을 테니까 요거 확인해서 과제를 이쪽으로 보내면 좋겠습니다. 뭐 또는 지금 이제 1, 2주자는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 이 클래스 안에 네, 과제를 보내는 그쪽으로 또 과제를 보내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학교 이 클래스를 사용하든 또제 개인 네, 이메일 주소를 활용해서 과외는 제 과제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아까 뭐 서두에 얘기했듯이 우리 이 클래스의 목표는 결국은 어떤 장소, 관광지 네, 또는 관광지가 꼭 아니어도 내가 정말 가고 싶은 곳 또는 내가 정말 갔었던 곳 중에 좋았고 또 추천하고 싶은 곳 네, 이런 것들을 영어로 준비하고 발표하면서 그런 어휘들을 써먹어보고 활용하는 그런 거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또 굳이 하나를 좀 제가 추천을 한다면 역으로 장소를 정할 때, 주로 이제 국내에 살다 보니까 그래도 해외에 여행을 했었을 때 경험들이 다좀 특별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좀 남다르고 다르다 보니까 해외에 장소를 좀 뽑는 경향이 많긴 하지만, 뭐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국내, 해외에 어떤 장소, 중에, 어떤, 장소를 고르는데, 아까도 서두에서 얘기했지만, 우리 한류에 대해서 전 세계에서 점점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와중이니까, 우리나라 안에 있는, 네, 특히 우리 한국의 좋은 곳을 한번 이렇게 영어로 설명하는 그런 장소를, 뭐, 추천합니다. 사실은. 네. 그러나, 뭐, 여러분들, 또 기억 속의 경험이 다 다르기 때문에 꼭 한국 내에서의 어떤 관광지 장소만 선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좀 진짜 내가 좋았던 곳, 추천하고 싶은 곳, 네, 가보고 싶은 곳 이런 것들을 조사하고 정리해서 발표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한국에 조금 더좀 중요한 곳. 예, 외국인이 만약에 방문해서 소개를 한다면 어떤 곳을 좀 소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기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 뭐 어떤 장소를 고민하다가 특별한 그런 게 떠오르지 않으면 그냥 우리나라의 정말 아주 중요한 뭐 경복궁이라든지 네, 뭐 덕수궁이라든지 그 유명한 관광지를 네, 조사해서 그거를 다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기르는 것도
이 수업의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 15주 동안 이제 할 내용은 뭐냐면, 크게 네, 10개의 장소, 10개의 관광지를 먼저 다음 주 정도에 여러분들 첫 번째 과제, 네, 약간 그러네요. 동영상 수업에 네, 과제로 하겠습니다. 네, 약간 두 가지가 있긴 한데 과제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한 10주차 동안 우리가 중간 평가랑 기말 평가 빼고 나면 어느 정도 10주차 정도에 저희가 네, 컨텐츠가 필요한데 여러분들 그동안 이제 어려서부터 살아오면서 내가 가봤던 곳 중에 베스트 5를 네, 골라주세요. 베스트 5. 내가 가봤던 곳 중에 좋았거나 추천하고 싶은 곳. 해외든 국내든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가 이제 여행을 간다면 정말 가고 싶은 곳, 국내 또는 해외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 5개를 뽑아주십시오. 그래서 총 10개의 그 테마를 매주 하나씩 여러분들이 과제로서 조사를 해서 그거를 네, 매주 하나씩 와서 팀과 발표, 네, 팀도 이제 이렇게 짝꿍도 하고, 그래서, 발표도 이제 웜업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에 정말 한두 개 좋은 그런, 장소를 추천받아서, 이제 앞에 나와서, 그거를 발표하는 이런 발표 수업이, 이 학기의 주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뭐 어떤 여러분도 이제 여행을 해봐서 알겠지만, 여행이라는 것이, 네, 처음에 이제, 계획도 하고, 또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가고, 또 예약도 하고, 가서 이제 어떤 액티비티도 하고, 또 사람도 우연히 만나게 되고, 또 거기서, 네, 어떤 곳을 방문도 하고, 그래서 그런 일련의 그런 것들을 이제 영어로, 네, 소개할 수 있는 능력, 네, 이런 것들을, 연습하는 그런 아웃풋 수업입니다. 그래서, 네, 이 교재는, 네, 그동안 제 기억으로, 지난 7년 동안, 교재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교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구입할 것이 없고, 네, 이 과제를 잘 준비해 오면 그게 좋은 여러분만의 교재가 한 학기가 끝나면, 교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과제를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마 이게 참고가 별로 필요 없는 학생들이 많을 것으로 저는 예상합니다. 네, 여러분들 아마 잘 생각하면 여행을 많이 다녔고 설령 많이 다니지 않더라도 자기 동네라도 내가 정말 잘 아는 곳, 정말 좀 소개하고 싶은 곳은 유명치 않더라도 꼭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성남에서 살고 있습니다. 성남에서 사는데, 한, 산책을 좋아하다 보니까, 한 7년 정도 전서부터는 같은 곳을 계속 다니는데도, 유심 있게 보면 제가 전에 몰랐던 좋은 곳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네, 멀리 있는 좋은 곳도 좋지만, 우리가 생각보다 가까이 있는 내 주위,